Shirle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I'm here to show you my daily diet routines for how I can fill my stomach in 7 days. Okay, let me share my real diet tips with you. Let's go! Go! 저의 현재 눈바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슬림하면서 건강해 보이죠. 그럼 허리 사이즈 체크해볼까요? 현재 허리 사이즈는 22인치네요. 그런데 이런 제 몸이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팔다리만 얇고 체중은 정상적으로 나가지만 배만 볼록 나온 일명 올챙이배 마른 복부 비만 상태였어요. 허리 둘레 한번 볼까요? 허리 둘레는 26인치 정도였네요. 제가 평소에 먹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좋아해요. 특히 이번 생리 기간 동안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운동도 잘 안 했더니 당연히 살이 찌죠. 근데 저는 살이 복부에만 주로 쌓이는 거미형 체형이거든요. 저 같은 마른 비만이 과체중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트니스 유튜버기도 하고 저희들의 건강과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7일 뱃살 빼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의 찐 우열 성공 다이어트 루틴을 공유 드릴게요. Let's get to it! 가장 먼저 내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공복에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인바디 체중계로 몸 체성분을 체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체중계의 숫자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려주고 체지방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전에 사과 하나를 매일 먹었어요. 물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변비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아침 사과 하나 드셔보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에 좋아요. 이제 아침 운동을 1시간 정도 할 건데요. 약간 배고픈 상태나 보통 빈속에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마른 복부 비만에 속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려주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래야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살이 쉽게 지지 않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어요. 30분 근력 운동 먼저 하고 20분 전신 유산소 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는 계란말이에요. 간편하기도 하고 아침 계란 두 개를 먹으면 단백질 보충되고 포만감에도 좋아서 살을 빼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에 꿀을 섞어서 마셔요. 특히 꿀은 아침에 먹으면 잠도 잘 깨고 복부 팽만감도 줄여주거든요.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아요. 꾸준한 건강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사실 일상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리자면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최소 20분 이상 먹어주면 좋아요. 우리 뇌가 배부름을 인식하는 시간이 최소 20분 이상은 필요한데 너무 빨리 먹게 되면 사실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서 과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를 한 3, 4개 정도 식사 전에 먹어서 좀 폭식 안 하려고 이제 양을 좀 조절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게 운동을 일주일에 몰아서 한 번 뭐 고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짧게 뭐 5분, 10분 이렇게 하더라도 꾸준히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게 굶어서 빼시는 분들 있죠. 절대 굶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요요 현상 빨리 오고요. 지치고 다이어트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단기간에 잠깐 살은 빼는 게 가능하겠지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잘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 점심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고요. 다만 밀가루,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제외하고 맛있고 건강한 한식을 좋아했어요. 하루 식단은 탄단지로 밸런스 잘 맞춰서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잘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균형 있게 잘 먹으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하면 다이어트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살을 뺄 때 또 탄수화물 무조건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비타민도 하루에 두 번 잘 챙겨 먹었어요. 점심 먹고 3시간 정도 후에 한 번 더 운동을 하는데요. 유산소 10분, 근력운동 20분, 총 30분 하고요. 하루에 총 1시간 반 운동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요. 몸 회복을 위해서 최소 일주일에 1일 정도는 푹 쉬어줘야 피로 누적 안 되고 운동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돼요.
물도 충분히 마셔줘야 좋고요. 하루에 저는 1.5L에서 2L 정도로 꾸준히 마시거든요. 디저트도 허기지지 않게 잘 챙겨 먹어요. 저녁 식사는 가볍고 간단하게 먹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격언이 있어요. 저녁에 가볍게 먹으면 특히 뱃살 줄인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녁까지 하루 칼로리는 1500에서 1800 칼로리 정도를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난 후에는 최소 4시간 동안은 눕거나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좋거든요. 안 그럼 소화도 잘 안 되고 지방 그대로 축적돼서 살이 잘 쪄요. 저녁 먹고 1시간 후에 라이트 스트레칭 10분 정도 하는데요. 전 이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육도 풀리고 몸도 릴렉스 되면서 잠도 잘 와요. 이제 잠자리 들 건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잠을 푹 잘 자야 살도 잘 빠진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늘어서 이제 체중 감량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도 늘어나서 건강이 안 좋거든요. 특히 우리 10대 분들은 잠을 잘 자야 어깨도 잘 크고, 오케이? 참고로 언니 잠을 좀 많이 자요. 굿나잇. 오늘은 다이어트 챌린지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아침이에요. 언니도 다이어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인바디 체중계로 한번 몸 상태 체크 먼저 해볼게요. 다이어트 첫날과 7일로 비교해볼게요. 체지방률은 21.7%에서 16.9%로 4.8% 줄었고요. 근력량은 19.2% 올랐네요. 체지방률은 줄고 근력량은 상승했어요. 그럼 목표 달성했네요. 눈바디로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허리 라인이 좀 더 슬림해졌고 특히 뱃살이 많이 사라졌네요. 복근도 보이시나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꾸준한 건강식단과 운동 병행하면서 건강한 일상생활 습관을 함께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PT분들 저 나이 모르시죠?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만에 말씀드리네요.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목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video.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Remember, you can do it. See you next time!